긴 하루가 끝났어요. 이제 일을 닦을 시간이에요. 헐, 벌써 치약을 다 쓴 건가? 제발. 치약이 아주 말랐네. 좋았어. 이렇게 아래서부터 짜보면 좀 나왔나? 이렇게 쥐어짜면 꼭 조금이라도 나오던데. 진짜 하나도 안 나와? 정말 간절하시다면 밀대로 쭉쭉 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드디어 됐다! 잊지 말고 장보기 목록에 치약을 적어두세요, 에밀리. 오, 안 돼! 정말 최악이야! 긴 하루가 끝나고 세수하는 기분은 참 상쾌하죠. 화장을 지우고 쌓인 노폐물을 닦고 하루 동안의 피로를 씻어낼 시간이에요. 와, 무슨 소리 들었어요? 이상하네. 진짜예요.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들었어요. 엄마야, 야, 덤벼! 내가 다 상대해주겠어! 얼른 헹궈야지. 한눈은 뜨고 있어야겠어. 아, 파티가 너무 지루해. 여기 잠깐 있어도 내가 없어진 줄 모를 거야. 볼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따무르면 어때? 페북이나 확인해볼까? 화장지는 이렇게 끼워야 한다는 거 아직 모르나? 내가 어딨나 궁금해하려나? 그냥 여기서 귀여운 강아지 짤이나 본다고 큰일 날 건 없지. 지루해. 몇 시야? 여보세요? 아직 여기 있는데 화장실이야. 파티가 너무 지루해. 언젠가는 밖으로 나가야지. 케이크도 있던데.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. 이제 물 내릴 시간. 어머! 한참 동안 앉아있는 후에 다리가 저린 걸 경험해본 적 있나요? 특히 변기에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땐 더욱 그렇죠. 우와! 피야! 빨리 돌아라! 좋아! 거의 됐어! 좋아! 햇빛은 쨍쨍! 그렇다면 선크림을 발라야죠. 도움이 필요해, 올리비아? 안녕, 에밀리! 이리 와봐! 내 등에 선크림 좀 발라줄래? 막 매니큐어를 했는데 그러지 뭐!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? 인조 손톱이 멋있긴 하지만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경우에는 좀 지저분하네요. 다 됐어. 아야,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? 어머, 손톱 자국 좀 봐. 미안. 내 손톱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나 간다. 그래, 고맙다.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약간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채보셨나요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다음번에 출근할 땐 경고 표지판을 하나 걸어야 할 것 같네요. 인사할 때 귀걸이나 안경은 안 됩니다. 정말 뻘쭘했어요. 네, 악수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. 좋았어요, 여성분들.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어떤 유형이든지 외출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섬세한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. 헤어, 화장, 패션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자신이 되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. 우와, 올리비아. 오늘 머리 만지느라 시간 좀 들였겠는걸? 하지만 약간의 습기를 맡게 되면 1초 후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죠. 네, 꽤나 속상해요. 납작해져라. 와, 에밀리, 오늘 정말 예뻐 보이는데? 오늘 무슨 데이트라도 있나 봐. 와, 저 부드러운 머리카락 좀 봐. 나도 저렇게 머리를 빗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. 한번 보자. 앞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약간 엉켰지만 잘 되어가는 것 같아. 북실북실해졌네. 올리비아,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? 모든 곱슬머리 여성들은 머리를 빗게 되면 머리가 더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알버트 아인슈타인처럼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네.
어쩔 수 없지. 매일 하는 유산소 운동을 마치셨나요? 와, 여기 지금 거의 37도야. 이 묵직한 머리카락 좀 내 목에서 치워야겠어. 아, 내 머리끈! 아, 세상에. 이번 주에만 끊어진 머리끈이 10개째야. 하이, 올리비아. 오늘 예쁘네. 만약 여러분께서 올리비아처럼 숱이 많고 곱슬머리를 갖고 계신다면 아름다운 축복이긴 해도 이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는 걸 때로 느끼실 거예요. 우와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머리카락이 너무 강해서 뭉툭한 실핀으로는 절대 고정이 안 되죠. 자, 곱슬머리 미녀분들,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. 머리 상태가 메롱인 날에는 올림머리를 해봐도 좋죠. 맨날 하는 스타일을 하기보단 한 번쯤은 도도하게 치켜올리는 것도 재밌잖아요. 에이미가 하듯이 살짝 꼬아준다는 느낌으로. 그리고 완성! 귀여운 번이 됐어요. 아니, 어디서 이런 완벽한 기술을 배웠죠? 이렇게 혼자 잘하면 굳이 헤어샵에 안 가도 되겠네요. 그쵸? 좋았어. 아주 마음에 들어. 머리를 올려서 번 만드는 건 꽤 쉽긴 한데요. 포니테일도 잘 됐고, 여기서 살짝만 꼬아주면,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, 좋아, 그렇게 나쁘지 않죠? 뭐야, 왜 원숭이가 머리 해준 것처럼 됐지? 뭐 어쩌겠어. 오늘은 머리 봐야 될까? 난 알지. 오, 선택지가 정말 많네. 그렇지, 이게 좋겠어.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칭만 잘하면 돼. 세상아, 기다려라. 패셔니스타님이 나가신다. 아,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다니. 어디 보자.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. 하나도 안 예뻐. 이거는 괜찮겠는데? 아, 큰일 났다. 바지를 까먹었다. 이 후드티는 왜 이렇게 간지럽지? 누가 이 옷 좀 버려주실래요? 이 옷은 또 왜 이래? 테이블보도 아니고. 입을 옷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어. 왜 이렇게 옷 입는 게 어려운 거야? 짭짤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, 릴리? 엄청 짠 과자라고요. 탄산음료가 저기 저 먼 탁자에 놓여있다니 안타깝다. 염력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됐어. 그냥 목마른 채로 누워있을래. 아님, 다리를 뻗으면 닿을까? 으아, 팔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? 소용이 없군. 어쩌면 도움을 좀 청해볼 수도 있지? 언니! 언니! 잠깐 여기 와봐. 불렀어? 저 탄산음료 좀 건네줄래? 내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니. 알았어. 여기. 오예! 내 소중한 음료수. 언니는 진짜 좋은 언니야. 세상에. 너무 피곤하다. 잠깐만. 고마워.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매들이 꼭 다투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? 괜찮아. 좀 기다리라지 뭐. 문 좀 열어, 릴리! 거기서 죽기라도 한 거야? 아마 릴리는 집에서 온천욕이라도 할 건가 봐요. 맹세하는데 쟤랑 다시는 얘기도 안 할 거야. 릴리는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. 지금 안에서 콘서트가 한창이라고요. 아, 진짜 너무 좋았어. 이제 맘껏 써. 진정해요, 라나. 그래도 자매잖아요.